자,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입니다. 배선용 차단기는 이 숫자가 반드시 밑으로 와야 돼요. 요게 이제 오프 상태입니다. 작업을 여러분들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걸 위로 올려가지고 요게 32 보이게끔 요렇게 해놨다. 이게 온 상태거든요. 요렇게 하면 감독관에 따라서는 조금 되게, 이 불합격을 쳐도 할 말이 없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요 오프 상태로 둬야 된다는 거. 작업하실 때도 오프로 두셔야 되고, 그리고 이 숫자가 요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게 아래쪽입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와야 돼요. 요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쪽이 1, 2, 3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L1, L2, L3가 되면 요거는 이제 UVW가 되는 거거든. 2차 측이 될 말이에요. 요거 잘라서 요게 이제 1차. 여기가 2차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요 1, 2차 기준이 32 숫자가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. 거꾸로 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, 그죠?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배선용 차단기를 거꾸로 한 거예요. 이거는 그냥 불합격입니다. 이건 그냥 불합격.